조용하지만 살기 좋은 주변 환경에 혐오시설 없이 맑고 깨끗한 공기, 최근까지 관리가 되고 있어 손볼 곳이 없어 바로 입주가 가능한 상태에 대지와 주택 모두 3천만 원대에 취득 가능한 오늘의 물건입니다.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으니 집 상태 잘 살펴보시고 입찰에 참여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장의 생생함을 담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땅땅정보통입니다. 오늘 물건으로 이동하는 길이고요. 3m의 포장도로가 집 앞까지 이어진 상태에 다른 집들보다 조금 더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햇살도 가리지 않고 아주 잘 들어오는 편이고요. 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 또한 국유지 도로로서 통행에 어떠한 지장도 주지 않습니다. 매각 물건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오늘 보실 매각 물건의 대지 면적은 271제곱미터 82평이고요. 대지의 면적 중 일부는 도로로서 사용 중인 상태입니다. 입구부터 건물 설명 하나씩 해드릴게요. 제시외 건물 니은번, 조적조의 슬레이트 지붕, 단층 창고고요. 면적은 1.1평, 창고보다는 닭장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오시면 제시외 건물 기역번, 목조 및 조적조의 강판 지붕으로 이루어진 주택 및 창고 공간이 있습니다. 아마도 예전엔 별채 느낌으로도 사용을 하신 것 같아 보이고요. 면적은 7평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죠. 최근까지 꾸준한 관리를 하셨지만 형제분들끼리 의견 차이로 공유물 분할을 위해 경매에 나온 상태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목구조의 강판 지붕인 상태고요. 건축물 대장상 등록된 면적은 45.1제곱미터 14평이지만 감정평가사가 실측한 결과 61제곱미터로 18.4평입니다. 주택의 사용승인일은 1971년이고 소유권 보존을 위해 등기까지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토지와 건물 몽땅 3천만 원대의 매각으로 진행되는 상태고요. 제시외 건물들까지 싹 다 매각에 포함입니다. 마당에 수도가 있고요. 앞집보다 지대가 높아 답답한 느낌이 없는 상태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라 하면 텃밭이 없다는 점인데 주변으로 소형 토지 하나 매입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오늘 물건은 투자로서의 가치보단 실거주를 목적으로 찾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집과 창고 건물도 지붕이 모두 교체된 상태라 더 손볼 곳은 없어 보이고요. 외벽 부분에도 균열이 보이진 않는 상태입니다. 정갈하면서 품격이 느껴지는 주택이죠? 이번 물건은 꼭 임장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앞으로 가축이 있고요. 여기도 매각에 포함된 상태입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확실히 관리가 잘된 점이 느껴지죠? 석가래의 상태도 좋은 편이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으론 샤시가 교체되어 있지 않다는 점인데 세컨드 하우스로 사용하실 예정이라면 굳이 교체까지는 필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집 측면으론 예전에 사용하시던 가구들이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고요. 앤틱한 느낌의 가구네요. 상태가 조금 더 좋았다면 당근에 팔아도 됐을 것 같네요. 슬레이트는 마당 한 구석에 버려져 있는 상태고요. 뒤편으로도 약간의 짐이 있습니다. 현재 신건 상태이지만 토지와 건물 전체 포함 3천만 원대에 진행되는 중이고요. 한번 유찰이 되면 좋겠지만 마을 할머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들 보러 오신다 합니다. 최선을 다해 설명해 드릴 테니 땅땅정보통 시청자분들께서 낙찰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드론 영상을 보면서 자세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의 물건 소재지는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금천리라고 하는 곳이고요. 토지 면적은 82평, 실제 사용하시게 될 주택의 면적은 18.4평입니다. 매각에 포함되는 전체 건물의 면적은 29.6평입니다. 그 중에선 창고들도 포함이 되고요.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주택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사건에 인수되거나 소멸되는 권리도 없는 상태로 경매에 대한 지식이 없으시더라도
충분히 입찰이 가능하고요. 마을의 다른 집들 사이에서도 위치가 아주 좋은 편입니다. 대지의 경계면 한번 살펴볼게요. 위성지도 상으로 보면 조금 밀려있다 표시되지만 지적도를 통해 확인하면 집들이 대지 경계 내에 정확히 안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론 도로가 지나가고요. 대지 경계면 중 일부가 도로에 조금 포함이 됩니다. 다른 토지들은 타인 소유의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쪽 밭을 사올 수만 있으면 사오시는 편도 참 좋아 보이네요. 조금 더 멀리서 한번 볼까요? 매각 물건이 위치한 곳은 마을의 상단부에 있고요. 상단부에 있다 보니 햇살이 아주 끝내줍니다. 주변으론 농경지와 단독주택들이 혼재한 지역이지만 축사나 고압선 등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주 좋은 주변 환경이죠? 생각보다 차량 통행이 많은 왕복 2차선의 도로변에서 마을로 진입하시면 되고요. 지금 정면으로 표시되는 곳으로 가시면 백암온천 관광지역이 있습니다. 저곳으로 가시면 할인마트와 음식점, 호텔과 커다란 운동장도 있어 거주하시기엔 큰 상당히 좋은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온천 관광하러 오신 관광객도 은근히 많은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임장하러 가셨다가 따뜻한 온천 한번 하고 가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위성지도를 통해 물건의 상세한 위치 알아볼까요? 여기가 오늘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바로 위로는 울진이 있고요. 아래로는 영덕이 있습니다. 영덕과 울진 중간쯤이라 보시면 되고요. 영양과 그 아래로는 청송이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는 동해바다와 울진 후포항과 작산항이 보이고요. 물건과 가까운 곳으로 백암온천 관광특구가 있습니다. 주변으로 고속도로는 없는 상태고요. 88번 국도를 가장 많이 이용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온천 관광특구로 가시면 할인마트와 편의점, 그리고 학교와 주유소가 있고요. 한화 리조트와 호텔도 보이네요. 매각 물건에서 여기까진 자차 이용 시 3분이면 도착 가능합니다. 마을의 인프라는 조금 부족한 편이고요. 대신 정말 조용합니다. 왕복 2차선의 도로를 통해 마을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2차선 도로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표시해드리는 곳, 여기가 꼭 축사처럼 보이는데 현재는 운영이 중단된 예전 축사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매각 물건까진 오르막길로 되어 있습니다. 3m의 길을 통해 들어오시면 오늘의 집이 있고요. 주택의 방위는 남향이 되겠습니다. 햇살은 걱정 없겠죠? 그리고 위성지도는 지적 경계가 살짝 밀려난 모습이지만 지금과 같이 지적도를 통해 보시면 대지 경계 내에 정확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건 상세 설명 시작할게요. 매각 물건 사건 번호는 2022타경 65호. 소재지는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금천리 944번지.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 감정가격은 3,790만원. 신권 상태로 최저가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론 한 번 정도 유찰되면 더욱 좋을 것 같지만 집 상태가 워낙 좋아 정말 거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권 상태일 때 낙찰 받으실 것 같습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1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진행되고요.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으로 진행되고요. 대지 면적은 271제곱미터 82평, 주택과 창고 가추 등을 모두 포함한 면적은 98.1제곱미터 29.6평입니다. 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기업형과 일반형 모두 제한되는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장설립 승인지역이고요. 주택의 구조는 목조의 강판지붕, 다른 건물들은 조적조와 목조의 슬레이트와 강판지붕 상태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1971년이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 완료된 상태입니다. 토지 및 건물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는 한 필지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요. 지목은 대지에 계획관리지역, 면적은 81.9평으로 82평이고요. 제시외 건물도 모두 매각에 포함되므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아 1,970만원에 평가됐고요. 아래로 주택에 대한 내용이고요. 소재지는 도로명 주소인 상태로 예전 주소와 똑같고요. 단층 주택에 목조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현황은 강판 지붕으로 교체된 상태고요. 대장상 면적은 13.6평이지만 실사 면적은 18.4평입니다. 감정금액은 1,420만원, 사용승인일은 1971년입니다. 아래로 제시외 건물들에 대한 내용이 보이고요. 빠지는 부분 없이 모두 매각에 포함입니다. 현황 위치 및 주변 환경 보시면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금천리 소재, 금천일이 경로당 북서측에 인근하여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 일대는 단독주택 지대이고 여타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 환경 보통이고요. 본건까지 승용차 접근 가능하며 당해 지역을 기준하여 볼 때 제반 교통사정 보통, 부정형의 토지로서 부근지대 상황은 남양 완경사지대이나 본건 자체는 대체로 등고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이용 상황은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 중인 상태에 본건 남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포장 진입도로와 접합니다. 위생 설비와 급배수 시설, 난방 설비되어 있고요. 제시외 건물 포함해 주택은 실측 면적이 조사되었다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 보시면 조사된 임차 내역 없는 상태에 몇 차례 방문하였으나 폐문이며 전입 신고된 세대주 열람 결과 신고된 내역이 없으며 임차관계 미상입니다. 임차관계가 미상이라 하지만 숨겨진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 등기와 토지 등기부 보시면 2021년 4월 16일 가족분들이 상속받으셨고 가족분들끼리의 마찰로 공유자 중 한 분이 공유물 분할을 신청하신 상태입니다. 그러니 낙찰자는 토지와 건물 전체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수되거나 설정된 지상권도 없어 별도의 권리 분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쉬운 상태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을분들께서 너무나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텃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좋은 분이 낙찰 받으셔서 항상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경매 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